기다렸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보시고 내용 제목에 궁금하신 분들 오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들어오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병역법 그리고 아드님을 가지셔서 미국에 살고 계시고 또 해외에 이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꼭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들한테도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 모르신 분들한테 이 영상에 대한 공유도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서 김병주 의원이라고 있으십니다. 이 김병주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에다가 육군대장 출신이죠. 이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이중국적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드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병역 기피를 한 병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국을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거의 아주 스트롱한 강한 의지에 대한 발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일명 말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유승준 원천방지5법이라고도 합니다. 유승준 사건에 대해서 스티브 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유승준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가 아마 45, 46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 사건이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 돼서도 지금 현재 그 여론이 그에 대한 이름이 거론이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남성들에 대해서 병역에 대해서 신세대 병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을 버린 모든 남성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행 국적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버렸거나 포기를 했거나 이탈을 했거나 그러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국적 변경의 목적이 기피였는지 병역을 기피 안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정부가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정 출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외의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비자라든지 취업비자로 나가서 살다가 아이를 출생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법에 대한 해동을 했는지 이렇게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김병주 의원께서는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을 국적 불허 대상으로 넓히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죠.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국적 회복을 못하게 하겠다. 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예외사항이 있으니까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30세 이하, 65세 이상 등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예외를 남긴다고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자 30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의 조건에서는 예외사항을 두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정병역법이라고 합니다. 공정병역법을 17일 김병주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입국과 한국 내의 취업비자, 취업활동 같은 그러한 국내에서의 일반적으로 국내인들과 한국 국내인들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 만약에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가수 유승준 씨 44살, 45살일 텐데요. 그러한 근거가 예전에 뭐 가부 또 창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이제는 근거를 확실히 두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승준 방지법, 유승준 원천 방지 5법이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합니다. 매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복수국적,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그리고 병역을 안 받겠다라고 결정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러한 평균 그러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죠.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패키지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는 국적법, 제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국적 변경을 통해서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남자인 경우 한국 내 취업비자를 37세까지 발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국적을 포기를 해서 남성인 경우에
여성은 아니고요. 남성인 경우에 병역을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37세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과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 조건 중에서 비자 종류가 F4라는 게 있습니다. F4라는 비자가 있는데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라고 하죠. 45세까지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의 만 18세 그리고 20세, 25세 대학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 취업을 위해서 한국이나 아시아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귀를 기울이셔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5살까지는 한국에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취업 비자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45살 이제는 성인이 다 돼서 자녀를, 그 자녀조차도 자녀를 대학을 보내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만 18세로 해서 병역의 선택을 해야 되는, 국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자녀를 가지신 부모들, 그리고 자녀를 가진 당사자들은 이 내용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셔서 이제는 향후 인생에 있어 내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 난 들어가지 않고 안 살겠다 라고 결정을 지으신다면 이 법에 대해서나 무관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향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살기가 그만큼 좋아졌는데 나는 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통해서 글로벌한 직업을 갖겠다, 또 내가 부모나 조부모나 한국에 계셔서 나는 왔다 갔다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이나 그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김병주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이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내용, 구체적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다른 뉴스 업데이트 돼서 김병주 의원에 대한, 또 법안에 대한, 국회에 대한, 또 정부에서의 지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관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공유되는 시간을 갖도록 뉴욕 기다리쌤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관련이 있으신데 이 영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관련이 있으신 친인척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포워딩 그리고 전달을 한번 하셔가지고 영상 내용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뉴욕의 다리쌤과 함께 항상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